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자 이번 주말부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종목들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워낙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그 시기다 보니까 주요 유통업체들이 할인 행사를 많이 못했었던 거 대비해서는 올해는 물가가 좀 진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그 소비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소비를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보다 올해 같은 경우가 한 10% 이상, 한 15%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연말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증시의 방향을 좀 결정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광군절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뭔가 굵직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같이 또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가 그 LG 같은 경우는 이번에 29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뭐 29% 할인 행사를 좀 했었고 삼성이 맞불 작전으로 30% 할인 행사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또 뭐 이마트라든지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아마 이제 소비주들 좀 유통주 보다는 소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단기적으로 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뭐 화장품 기업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느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 아무래도 좀 북미 관련해서 약간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주가 흐름이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겨울에는 의류 수요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좀 하락하고 있지만 뭐 어쨌든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대장주 역할을 좀 꾸준히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과 관련해서 소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본느, 코스메카 코리아, 한세시럽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해외 직구가 최근에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목들 선별을 좀 해야 될까요? 네. 뭐 해외 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부분들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은 이 해외 직구 속에서도 이제 어떤 변화 흐름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 택배 관련주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 상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광군제가 좀 시행이 됐었는데 일단은 뭐 소비 쪽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쪽이 좀 더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쪽을 바라본 이유는 최근에 와서 이제 중국발 해외 직구가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38% 점유율을 보이게 되면서 미국 쪽의 어떤 해외 직구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아직 3분기까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직구 물량의 절반가량이 이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이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한 47% 정도 되게 되면서 한 절반 정도 물량이 이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발 해외 직구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최근 좀 들썩이다 보니까 좀 이제 관심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발 해외 직구 여기 직접적인 수혜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택배 관련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은 한진 그리고 CJ 대한통운 요 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 3거래일 사이로 최근에 지금 주가가 반응이 나고 있고 거래량도 좀 실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통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은 3분기까지 해외 직구액이 4조 8천억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성장을 보시면 되는데 근데 특히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2조 2,20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체 해외 직구액의 절반 가량을 현재 차지하고 상황입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106% 가량 성장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중국 쪽 해외 직구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통계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반면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9.7% 가량 감소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쪽 어떤 해외 직구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직구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항공 특성 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 특성 물량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좀 하게 되면서 여기에 수혜가 한진과 그리고 시외대한통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진 같은 경우는 그 인천공항 글로벌 물류센터 통관장 처리 능력을 내년까지 두 배 정도 이제 확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 한 110만 박스 정도 이제 처리가 가능한데 이 미국 쪽뿐만 아니라 중국 쪽 물량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물량들 소화하기 위해서 통관장 처리 능력을 그래서 220만 박스 정도 이제 늘린다라는 이 결정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국 쪽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제 그 한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5개 정도 중국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커머스 물량들을 이제 자업의 영업을 많이 현재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 물량을 가져오게 되면서 또 처리를 하기 어떤 능력도 이제 설비도 이제 늘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진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계약 기준으로 항공 특성 이커머스 예상 물동량이 289만 건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3분기 대비해서 153% 가량 증가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2분기, 3분기 상당히 가파르게 이 이커머스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물량들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매출이 잡히게 되고 실적 같은 경우도 앞으로 긍정적인 어떤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외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알리바바 관련된 이커머스 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시외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그룹 산하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회사와 협업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한국 직구 물량 현재 시외대한통운이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진뿐만 아니라 시외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이제 수혜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시외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3분기에만 900만 박스 정도로 처리 물량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외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일단 수혜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아마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 한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외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현재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최근에 조금 이제 상승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 이커머스 수혜로 인해 가지고 한번 한진도 그렇고요. 시외대한통운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직구 폭증과 관련해서 택배주 주목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한진과 시외대한통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연말, 내년으로 가서 더 크게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더 관심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주들은 성장주이기도 하고요.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우리가 올해 로봇주들이 화두가 된 게 뭐 스마트 팩토리, 또 딜리버리 뭐 이런 이슈들이었는데 지금 스마트 팩토리 하고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기초공사를 다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그 로봇들이 도입이 된다라는 것이죠. 딜리버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법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외에서의 이동 서비스 로봇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 백화점이 됐든 아니면 무역센터 같은 큰 건물 안에서의 어떤 딜리버리 혹은 뭐 관련된 서비스 로봇들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는 어떤 기대감이고 이게 이제 매출로 반영되는 건 내년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로봇주들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죠. 뭐 휴먼오이라든지 혹은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주가에는 아직 덜 반영되어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엄밀히 따지면 상장하고 나서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낙폭가대 인식이 나오면서 최근에 11월부터 올라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장주가 두산 로보틱스라면 이제는 또 실적에
기대감들, 또 기존에 주목받았던 레인보 로보틱스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5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 로보틱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 15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오늘 타이어주에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아시겠지만 완성차 그룹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좀 기대를 해볼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타이어 관련 종목들 같은 게 더 조용히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완성차 그룹 얘기를 일단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이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가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달 현대차 같은 경우에 친환경차 판매 량이 12,800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년 대비 63% 가량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마찬가지로 그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고인치 타이어 지금 현재 한국 타이어가 이제 고인치 타이어를 이제 주려고 조금 이제 매출 비중 상당히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 이 고인치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고가 차량들 그러니까 SUV라든지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쪽으로 많이 좀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SUV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쪽으로 많이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수혜가 되는 것들이 아마 타이어라고 봐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3분기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964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예상치 대비 50% 가량 이제 상회라는 어떤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성이 개선된 부분들이 근데 지금 10월달, 11월달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판매 동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4분기 실적도 아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가 부분 같은 경우도 고무 가격 하락이라든지 운임 하락이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도 일단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3분기에서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이따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어떤 그 브랜드 아이온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적인 수주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이 전반적인 완성차 그룹과 그리고 이 전기차 쪽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이제 비아디라는 그룹을 현재 판매량을 못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타이어가 최근에 새로운 고객사로 중국의 비아디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아디의 전기 트럭이 T4K 쪽으로 타이어를 공급하고 공급을 이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실적으로 매출 효과는 아마 내년 1분기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고객자를 확보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주가적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4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고객처 확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42,000원, 목표가는 일단 50,000원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기획 고객사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4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